대장하고 소장을 아우르는데요. 모든 유산균이 대장, 소장 아우르는 균종이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 체크를 하시고, 특히 소장에서 이 락토바실러스균은 여자한테 그렇게 좋대요. 제가 예. 건강 프로그램을 봤던 기억이 있고요. 충분한 유산균에 먹인 프리바이오틱스까지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네, 제가 늘 대장 타령을 많이 하지만 네. 대장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소장입니다. 네. 소장에서 그 중요한 면역 물질이 분비가 되고 이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유산균종이 정말 많은데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죠. 전쟁을 치를 때도 절병보다는 장군이 있어야 되는데 대장에서는 비피더스가 활동을 잘하고 소장에서는 락토바실러스가 활동을 잘해서 네. 두 가지 균종을 제가 함께 넣어놨고요. 여기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유산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도 부월리의 형태로 처음부터 제가 같이 넣어놨어요. 네, 왜냐하면 건강 정보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산균만 먹는 것보다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먹어주면 장 속에서 유익균이 훨씬 더 많이 생기거든요. 네. 제가 아들 둘만 키우는데 백날 채소 먹으라고 해도 소용없고요. 저희 남편 안 먹어요. 맨날 말로는 브로콜리 좋다 그러고 집에서 브로콜리 안 먹고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시중에는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까지 들어가 있는 유산균을 찾아보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유산균의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라벨에 아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네.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네. 줄수 있습니다. 글씨만 봐도 시원해요. 그렇죠? 아, 네. 열량도 없고 탄수화물도 없고 유통기한 끝까지 살아남는 생균 100억 마리라고 해서 식약처 기준에서 최대치예요. 네. 10억 마리도 이거를 기준으로 삼는데 그거 열알 드셔야지 100억 마리거든요. 네. 유통기한 끝까지 지켜드리는 최대치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캡슐, 식물성 캡슐 안에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가 쌓여져 있는데 공복에 이거 한 알만 드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개봉을 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에 타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향이나 뭐 아무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 아침마다 마시는 뭐 우유라던가 요구르트 같은 거에 타주시기만 하시면 네. 우리 아이들 아침부터 그냥 꿀꺽꿀꺽 잘 삼키니까 네. 어렸을 네. 때부터 장 건강 챙기기 정말 쉬운 일인 거죠. 오늘 네. 진짜 잘 들어오셨어요. 오늘 세일이에요. 세일 세일 지금 글씨 보이시죠? 네. 가격이 이렇게 저렴해질 수 있나? 평소에도 인기가 많은 여에스더 유산균이지만 오늘 병자 신전 연회에 정말 아주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네. 10% 세일, 10% 에파린에다가 10% 자동 적립까지 한 달에 16,000원대로 만 원대로 장 건강을 챙기실 수 있는 저렴액이거든요. 네. 다만 방송에서만 세일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돼요.